여기가 파주시 월롱면에 있는 한양식품 공장입니다. 이렇게 작은 소기업들이 살아야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소기업들이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쫄봉이, 한양식품 쫄봉이 아주 맛있고 건강에 좋은 식품이니까요. 많은 좀 주문이 있어가지고 여기 계시는 모든 구성원들이 아주 얼굴이 환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지금 제 앞에 저 앉아 계신 분이 여기 한양식품 유재훈 상무님입니다. 아주 대단한 미남이세요. 예, 지금 뭐 여름인데 이렇게 뭐 건강이 아주 철철 넘쳐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제가 48입니다. 48. 야, 적은 나이는 아닌데 요즘 이렇게 사람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나이를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한 30대 후반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이 한양식품에서 생산하는 뭐 좋은 식품이 있다고 네. 소문을 듣고 왔는데 그렇게 맛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드셔서 이렇게 젊어지셨어요? 그런가요?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쫄봉이라고 하는 이 신제품이 있다고 제가 말을 네. 들었습니다. 이 신제품 쫄봉이가 도대체 어떤 식품입니까? 저희 이제 떡볶이, 밀떡볶이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저희가 좀 개발 기간을 한 6개월 정도를 두고 예. 심혈을 기울여서 예. 간편하게 집에서도 요리를 해 먹을 수 있고 네. 캠핑 같은 데 가서도 라면처럼 쉽게 끓일 수 있는 제품으로 저희가 한번 개발을 해본 떡볶이 상품입니다. 여기 쫄봉이 보이시죠? 오리지널 쫄봉이. 이것은 분말 서프입니다. 안에 뭐 약간 간을 맞출 수 있는 그 나트륨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뭐 고춧가루라든지 고추장 이런 서프가 다 농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쫄봉이 항상 우리 보면 떡볶이에 보면요 오뎅, 야채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약 한 2인분 내지 3인분씩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 두 봉지 떡볶이 두 봉지를 넣고 앞에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이것을 두 봉지를 넣고 이게 두 개씩 들어 있는데 뭐 두 분에 나눠서 먹을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볶아 가지고 두 분 내지 세 분이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네. 이 유재훈 상무께서는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마 수십 번 아니면 수백 번을 드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맛은 어떠세요? 맛은 저희 제품이다 보니까 예. 맛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데 예. 보편적으로 보면 저희도 이거를 개발을 하면서 예. 다른 타 회사 제품도 예. 많이 섭취를 예. 해봤는데 네. 그 중에 단연 으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당연, 네. 단연. 단연 으뜸이라고. 예. 뭐 아주 자신감 넘치는 네. 그 표정으로 음질을 척인데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먹어볼 겁니다. 네. 예. 지금 한양식품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쫄봉입니다. 쫄봉이. 야, 이름도 참 잘 짓습니다. 요즘 쫄봉이 네이버 검색창에서 한양식품 쫄봉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아주 맛있는 떡볶이. 제가 떡볶이 좋아하는 줄 잘 알고 개발하셨네요. 근데 이 떡볶이 한번 만들어 먹으려고 그러면 보통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오늘 제가 이거 한번 해서 먹어볼 작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요. 여기 한양식품 쫄봉이 검색하셔가지고요. 엄지 몇 번만 누르면 바로 집에서 택배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이 쫄봉이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두 가지 제품으로 나와 있고요. 어떤? 하나는 그냥 저 제품 명으로 보면 오리지널이 있고 예, 오리지널. 매운맛이 있는데 네, 매운맛이 있고요. 오리지널 맛은 그냥 일반적인 보통 매운맛의 네, 네. 떡볶이고 매운맛은 조금 더 자극적인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더 맵게 만든 예. 제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매운 걸 좋아하거든요. 네, 아마 입에 마실 정도로 많이 매우실 거예요. 예, 네. 제가 오늘 하나 사서 반드시 제가 한번 해 먹어보고 네. 그 후기까지 이 지금 방송에 올려놓을 그 작정입니다. 네. 이 쫄봉이가 어떤 용도로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까? 개발자 입장에서. 네, 이 술봉이 제품은 일단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집에서 아이들한테 쉽게 요리를 해서 뭐 먹일 수 있는 장점과 간식으로도 또, 예? 간식으로도 먹을 수 있고 또 아빠들이 술안주 네. 대용으로도 네. 국물 떡볶이도 좀 국물도 같이 가미가 돼 있어서 술안주용으로도 좋고요. 또 좋은 거는 어디 야외나 요즘 캠핑들 많이 가시니까 네. 캠핑용 캠핑 가셔서도 네. 아주 쉽게 라면처럼 쉽게 끓여 먹을 수 있게 간편 조리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야외 같은 데 가서 아니면 집안에서도 떡볶이 한번 만들어 먹으려 그러면 고추장을 얼마나 풀어야 될지 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야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그 신경 쓰이거든요. 또 그것도 사다 놓고 나면 야채나 또 뭐 어묵 같은 거 조금 또 남으면 또 그거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데 뭐 이것은 딱 맞게 나와 있습니다. 네, 안에 구성품이 다 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냥 조리 방법도 되게 간편합니다. 네. 도대체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뭐 대표님 이하 저희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다 네. 반영됐다고 네. 출시한 지는 얼마나 됐죠? 지금 출시한 지 지금 약 1개월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몇 개월? 1개월 조금 한 달. 예, 지금 이제 막 처녀작이네요. 네, 네. 예,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한양식품에요. 쫄봉이 한양식품 쫄봉이 지금 한번 바로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택배로 홈페이지 들어가셔 가지고 바로 주문하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다고 칭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제가 여기 방송 촬영하기 전에 조금 먹어봤거든요. 네, 밥을 먹기가 싫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설비가 한양식품 쫄봉이 생산 라인입니다. 쫄봉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와가지고 소비자들께 전달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기계가 작동을 시작을 합니다. 쫄봉이. 야. 이렇게 사람의 견해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이게 자동으로 모든 것이 포장까지 탁 튀어나옵니다.